당신의 고양이가 죽어갑니다.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적인 음식들이 많지만 그것들 모두가 고양이가 먹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맵거나 양념이 많이 된 음식인데 이 음식들은 고양이에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게다가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과 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은 또한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고양이의 비만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마늘과 양파는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고 빈혈을 유발하는 적혈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매운 음식은 고양이의 위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췌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콩 제품은 고양이에게는 독성이 없지만 가스와 팽창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포도 이 음식들은 고양이에게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초콜릿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고 구토, 설사, 발작, 심지어 죽음까지 일으킬 수 있는 테오브로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치킨은 사랑받는 한국 음식이지만 프라이드 치킨은 지방과 염분이 많고 고양이에게 소화기 질환과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고 싶다면 고양이 건강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고양이 전용 사료나 고양이 간식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